자, 안녕하세요. 우리 네모난 진성찬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요? 우리 저 백정성 목사님 일림티브 그저 네. 구독 좀 꽉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데는 저돈안 되니까요. 그래 우리 또 감사합니다. 힘이 나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악기를 어떤 거로 아, 오늘은 연주하셨습니까? 저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아, 요즘에는요 60년대, 70년대 보면 네. 10월 달만 되면 그냥 거리가 그냥 그렇죠. 독특한 사람들이 먼저 크리스마스 알고 그렇죠. 되는데요. 그렇죠. 야, 그거 싹 없어져 보니까요. 너무 또 심심한 거예요. 길거리에도 이 크리스마스 캐럴 안 나와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무슨 뭐, 그거 하면 무슨 뭐 돈을 내야 아, 된대요. 맞아, 맞아. 또 그런 게 그것 있어요. 때문에, 야, 참 막했다니. 그게 저 길거리에 저뭐 성탄절 노래 나갈까봐 사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아주 싹 없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쓸데없지. 거기 그렇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저 식당에 네온사인이 더 화려하고 그런 지경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안 하고요.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뭐한 것도 봐서 뭐 옛날에 그 시기죠 뭐. 그래서 이제 야.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이게 벌써 10월 달만 되면 대강절이잖아요. 그렇죠? 대강절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 성탄에 대한 것을 네. 계속 나가야 돼요. 그렇죠? 10월 한 달은 최소 성탄절 날까지는 계속 저 대강절 시작했다면 찬송도 그저 성탄 찬송과 설교도 전부 다 예수님 탄생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절기이기 때문에 한 시간만 하면 그 다음에 또 1년도 그냥 가잖아요. 성도들이 그냥 보통 이런 설교 듣고 몰라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답답해 죽겠어요. 아멘.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계속 그저 부르는 거예요. 응, 부르고 캐럴. 또뭐 육성으로도 부르고 10월 한 달만이라도 불러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트럼펫으로다가 좋습니다. 이제 성탄절 기간만은 좀 트럼펫으로 성탄절 고요 한번 거룩한 말. 고요한 좋습니다. 번 거룩한 번 앞서. 이 절은 엄청 힘이 드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잘 못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감사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러게요. 시작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얼어서 그래, 얼어서. 그런가 봐요. 다시 시작할게요. 얼어서.
아, 진짜 힘드네요. 자, 오늘 성탄절 특집. 네.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은 네. 예수님은 왜 구유에 누이셨나? 아, 구유에 네. 누이셨나? 이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여기 대해서 우리가 네. 생각을 해봐요. 네.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예수님이 구유에 누셨든지 그 관심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다른 복음은 없는데 누가는 예, 원래 누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입장으로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 다른 데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구유에 누셨다라는 말씀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어디에 누였다 그랬어요? 구유에, 네,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다음에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어디에 누이냐? 구유에 누인. 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16절에는 빨리 가서 지금 이게 누구 보고 너희가 가서 그랬을까요? 목자들.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지금 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구유에 누여서 가서 봐. 그게 이제 표적이야. 그리고선 그러니까 목자들이 야 빨리 가보자. 천사들이 가버렸으니까 빨리 가서 빨리 간단 말이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경배했죠. 네, 경배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뜻이 있다. 네. 여기 비밀이 있다. 지금 세 번씩이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지경을 하고 있어요. 여기 깊은 뜻이니까 찾아봐. 그런 거.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주 심오한 그 비밀이 있다 하는 것을 예,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보통 초등학교면 9살인가요? 그렇죠. 뭐. 그 정도 되겠죠? 8살. 네. 아니야, 내가 7살에 들어갔어. 그때 생일이 빠르다 그래서 7살도 들어갔죠. 네, 7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학년은 9살이지.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3학년 때 직동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되고 3년인가 있다가 교회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참 어려웠죠. 그렇죠. 전쟁이 막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뭐 어렵고 입는 것도 그냥 그렇죠. 그냥 광목 쪼가리 그런 거 입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저 건너 저긴 더 보이는데 저 건너 거기에 이제 천막교회가 들어온 거야. 천막교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먹을 것도 없지 구경거리도 없지 놀 것도 없지 그러니까 애들은 전쟁 치고 나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너 산동네 아이들이요 100명이 넘어요. 와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성탄절을 한번 준다 하니까 다 모인 거야. 그래서 문득 갔어요. 여기서 거기 간 거예요. 갔어요. 가니까 이제 성탄절에 뭐 산성과 애들 부른 산성과 기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그때 뭐 어디 산성과 그거 어디서 사요? 그러니까 이제 창호제다 이렇게 저 붓글씨로 가사만 쓰고 그 궤도라고 그랬죠. 그때 그걸 넘겨가면서 이제 간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 목사님도 없고 이제 천막교회니까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이름이 김광해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한 내가 보기엔 지금 한 50쯤 넘은 분이야. 그땐 자동차가 없으니까 의정부에서 축서까지 이제 그 포성까지 다니는 완행수를 타고 내려서 거기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되면 우리 학교 집에 올 때 보면 같이 가끔 올 때도 있어요. 가죽 가방 이렇게 들려고 옛날에 맨날 목사님 그러잖아. 가죽 가방 넣어라 같은. 또 저 월요일 날 갈 때는 또 우리 같이 또 걸어가고 또 축소까지 걸어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성탄절이면 이제 성탄절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대략 이제 그때도 들었고 후에도 이제 들었어요. 예수님 왜 구유에 누이셨느냐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면 아 이제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 다이기가 다스리는 모든 저 지방의 나라의 호족을 정리하라. 그러고선 각 나라들이 이제 호족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과 어머니도 유대 베들레헴 그렇죠. 고향이라 그렇죠. 저 유대 땅에서 살다가 이제 그 시골 마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데 예수님을 지금 뱃속에 이렇게 베셔가지고 좀 만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교통이 뭐가 있겠어요? 낙타, 노새, 말, 뭐 당나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그 예수님 타고 가신 게 뭘까요? 낙을 타고 가셨을까요? 낙타를 타고 가셨을까요? 보통 낙타로 표현되던가요? 낙이 아니야, 낙이. 그래서 낙이라고 합시다. 낙이에 이제 네. 같이 마리아를 이제 엄신한 마리아를 넣어놓고. 네, 네. 낙타는 또 그때만 해도 좀 있는 사람이 탔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나귀. 당나귀 정도. 네. 그 말도 아니고. 네, 당나귀. 말보다 좀 네. 못한 거. 네. 좀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렇지. 당나귀 그런 걸 그래. 그러니까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나 말이나 낙타나 이게 걸어 다닐 때 보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껍쭉껍쭉 흔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허리가요 이렇게 흔들어져야 돼. 이래야 돼. 그렇지. 이래야 돼. 가만히 있으면 허리 다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타는 더 하잖아요. 아 그러니 만삭된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가니 빨리 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잽싼 사람이 가서 그 저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사람이 사는 곳에 안방은 주인이 살고 건너방에 뭐 거실에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나중에 예수님이 천천히 가다 보니까 방이 없어. 없죠. 그리고 뭐 마당에서 나올 수도 없고 앞마당에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구간인데 비어 있는 마구간인 것 해보니까는. 아니면 뭐 말을 바깥에다 냈든지 하여튼간 마구간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 거저기 가만있자 이런 거 깔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는 뭐 양털로 짠 그 뭐 카펫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누더기 카펫 깔고 그리고 뭐 옷 갖다 이렇게 깔고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강보를 시켜서 싸서 예수님을 누여서 이렇게 구유에 누였다. 이게 이제 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네, 대거 이제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구유를 누였나?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래 예수님 나실 곳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사람 밀어내고 그래도 예수님은 날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나시게 할 텐데 왜 구유에 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있다. 그러면 그 의도적인 뜻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게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가 보다 보니까는 이게 처음과 나중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하고 동물 다른 점이요? 사람하고 동물 다른 점은 사람은 사는 목적이 있고 네. 동물은 목적이 없죠. 네. 그냥 먹고 살고 하는 네. 것인데 사람은 무슨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꿈을 가지고. 네. 그거 다르지 않나요?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네.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하고는 동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동물은 움직여서 네. 감정 표현을 하고 네. 하는데 식물은 좀 그러지 못하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보고부터 이제 짚어 넘어가자 그거죠.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네.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 네. 자, 식물은 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혼이 없죠? 없죠. 그럼 식물은 뭐가 있을까요? 생명. 그렇죠. 자라나는 생명. 그 자라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 흔히 말하기를 이름 짓기를 생혼이다. 자라게 하는 식혼이다. 네. 그래서 식물은 자라게 혼은 그 생혼밖에 없어요. 생, 그렇죠. 식물은 저게 소나무가 네. 한 3년만 자라면 이만큼 덥수로 거기 자라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지라고 그러죠. 전지. 가위로 다 싹 깎아주면은 그렇죠. 소나무가 아이고 아파요 죽겠어요 그러나요? 아유 시원합니다 없죠. 그러나요? 그런 거 없죠.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보기에 소나무가 아유 주인들 시원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파 죽겠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는 게 시원하다는 거겠죠? 느낌이죠. 그러나, 만약 소나무가, 저, 사람이나 동물처럼 자르면 아파한다면, 홀딱 다 잘라놓으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원하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이 식물에게는 감각이 없다. 잘라줘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게는 뭐만 있어요? 자라게 하는 것만 있다. 생명만 있다. 그러면 식물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은? 그럼 동물을 봅시다. 네? 그럼 동물은 뭐가 있어요? 자라게 하는 거. 동물도 어미뱃속에서 딱 나오고 젖 먹으면 자라죠? 키로수가 늘어요. 또 사려지고 그러면 북북 자라요. 그쵸? 자, 그다음에 식물이 없는 한 가지? 동물은 만져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사랑하는 거 아니죠? 감정 있죠. 사랑도 하잖아요. 남녀가 저 수컷 안컷도 사랑도 하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고 찾아다니고 또 쓰다듬어주면 이뻐하고, 좋아하고 때리면 어떻게 해요? 소박 아프다고 깽깽대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동물은 식물이 없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자라게는 생원과 만질 수 있는 감각혼, 각혼이 있는 거죠. 신경계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식물보다 동물이 한 단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인간하고 동물하고 또 한번 따져봅시다. 자, 동물은 자라게 하는 혼하고 생혼하고 이렇게 만지면 신경을 깨달 자 느낄 수 있는 감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과 각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도 자라죠. 그렇죠.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엄마 젖 먹고 뭐 짐승도 어미 젖 먹고 그렇죠. 또 뭐 짐승 꼭 커서 사료 먹듯이 조금 크면 밥 먹고 뭐 똑같은 거 말이에요. 자라요. 1년 되면 벌써 말 배우고 아장아장 걸어대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 때 벌써 만져주면 알잖아요. 좋아하죠. 사랑하는 거 알지? 퉁퉁퉁 한번 잠자고 쓰다듬으면 이쁜 줄 알고 우리 엄마인 줄 알고 말이야. 냄새도 맡고 막 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고기 까지라 그러면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동물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사자하고 원숭이가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똑같은 생원하고 각혼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동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만일 거기서 끝난다면 모양만 다르고 두 다리만 걸어 다녔다 뿐이지 동물이지. 뭐. 동물이에요. 그러면 동물이 이제 사람이 동물보다 한 차원 높다, 다르다 하는 것이 뭘까요? 영혼. 그렇죠. 영혼이죠. 영혼이죠.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게 저 유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제사 지내죠. 그렇죠. 그건 누구한테 지내는 거예요? 혼. 영혼한테 지내는 거예요? 그저 육신한테 지내는 건 아니죠. 혼한테. 그 신한테, 네. 예, 혼한테 드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사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 시인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모든 미신들, 이단 종교들도 보면 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달라서 그렇지. 다 그 잘못된 영혼을 추종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식물보다 다른 게 동물보다 다른 게 식물이 없는 동물이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한 단계 높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가려서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나요? 고등동물, 고등동물. 영물이라고 하죠. 영물. 그렇죠. 영적인 동물. 그렇죠. 왜? 사람은 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 에,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에, 동물은 생혼과 각혼만 있고요. 식물은 생혼만 있지만은 인간은 생혼도 있고 각혼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이제 알았죠? 왜 이제 인간하고 동물하고 식물하고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계단적으로 말하자면 식물은 1단계예요. 그다음에 동물은 2단계고 사람은 3단계.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영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 만드셨기 때문에 예. 짐승과 이런 식물과 달리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도 주시고 예. 혼도 주시고 예. 육신도 주시고 예. 다 주신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주셨느냐 나도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편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늘 같이
이야기하고 노는 상대가 누굴까요? 천상에서. 천사들. 천사들 필요 없잖아.